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어떤 브랜드와 함께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좋은 퀄리티의 기본템을 굿딜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더니트 컴퍼니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골라본 제품들을 3일 동안 최저가 특가로 휘뚜루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키미가 골라본 특가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겨울 시즌 단정 깔끔한 기본템으로 모크넥 제품 추천드리고 싶었는데요. 전 특히 모크넥을 고를 때 레이온 함유량이 좀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편인데요. 땀 배출이 잘 되기엔 레이온이 좋단 말이죠. 겨울 시즌에도 땀이 나긴 하잖아. 켰단 파티 한다고. 나만 그래? 그리고 모크넥은 은근 얇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또 안에 발열레이 입어야 되고 막 귀찮단 말이야. 요 모크넥은 안쪽으로 브러싱 작업을 해서 기모 느낌이 나듯 따뜻하게 들어가지고요. 너무 얇기라기보다는 단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만큼 도톰한 두께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은 바로 요 넥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거 사람마다 목 둘레 다르잖아요. 그럼 어떡해? 어떡하려고 그래? 물론 목에 둘레를 타긴 하겠죠. 하지만 저희 궁집자 진짜 웬만한 사람 우리 궁집자보다 뭐 안 두꺼울걸? 궁집자도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요 모크넥 특가 요청을 좀 세게 여긴 부탁드렸어요. 원 플러스 원. 그래서 요 모크넥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아우터랑 매칭해주시면 됩니다. 무스탕이랑 툭 하나 걸쳐주시고 코트랑도 툭 하나 입어주시면 끝이에요. 모크넥을 활용해서 확실히 따뜻해 보이는 겨울 시즌 코디 추천드릴게요. 목이 휑하면 추워보여. Stalkers. 다음 특가로 요청드린 제품은 제가 입고 있는 하프집업. 하프집업 요청이 많았으나 제가 이거 봉태규님이 입고 있을 때부터 눈팅하던 제품이긴 한데 할인 특가로 들고 이날만을 기다렸어 내가. 올 80 나일론 20원사에 UM도 처리를 해줘서 진짜 부드럽고 유연함, 터치감이 좋았고요. 원사 특유의 헤어리함은 이뻤는데 안까지래. 엄청 부드러워. 맨살 가능. 두 가지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오묘하게 막 브라운에 그레이를 쓰고 센스 있어. 이중으로 편직한 니트라서 살짝의 입체적인 느낌도 좋았고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아서 코트 안에 입어도 하나도 안 불편할 느낌. 세 가지 무난한 컬러위로 나오기 때문에 기존 옷장 제품들과 잘 묻을 컬러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앞서 추천드린 모크넥과 저처럼 이렇게 레이어링을 해주고 그 위에다 코트를 딱 입어주면 겨울 코디 끝. 단정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레이어링 데이트룩. 하프집업이 싫으시다면 V넥 니트도 준비를 했는데요.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한 원사를 사용하고 짜임도 똑같아서 터치감이나 이런 만족감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집업과는 다른 컬러웨이지만 그래도 컬러감이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두께감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당했고요. 전체적으로 짜임이 풀사시 봉제에 이 넥라인 보세요. 얼마나 깔끔해. V넥 니트가 매력적인 건 티셔츠랑 레이어링을 해줬을 때 꾸안꾸 느낌이 그냥 바로 나는 거예요. 뭔가 개인적으로 오빠미가 좀 풀풀 느끼는 뭔가 오빠미 폴폴 느낀 아이씨 뭘 느껴 자꾸 개인적으로 뭔가 오빠미가 느껴지는 스타일링이랄까요? 여기다가 막 뿔탱이 같은 거 써주면은 내 취향이야. 나한테 오빠는 이제 Stalkers. 다음 특가템은 무스탕인데요. 무스탕 좀 추천해달라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무스탕이 좀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싼 티가 안 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무스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실물로 먼저 받아보고 특가 진행하고 싶다 요청드렸어요.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나았는데요. 살에 닿는 인조퍼가 굉장히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유연합니다. 경험상 뭔가 너무 빳빳하고 각이 서는 무스탕은 입기도 불편하고 손에 잘 안 가. 그리고 사용해준 인조 가죽이 엄청 부드럽고 유연하고 살짝 색바란 느낌도 나고 촬영을 위해서 저희는 라이트를 쏘기 때문에 실 제품보다 광택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싼 티 안 나는 광택감 정도였어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개인적으로 블랙은 시크한 맛이 느껴졌고 브라운 컬러는 부드럽지만 남성미가 느껴지는 스타일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요 무스탕 데이트룩으로 그냥 니트나 모크넥 딱 입어주면 코디 끝. Stalkers. 다음 특가템은 제가 입고 싶어서 특가로 넣은 제품이에요. 클래식한 아이템이 좋아지는 요즘 유행도 안 탈 것 같고 분해가 조금 느껴진다 하는 블루종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원단감이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헤링본 짜임으로 컬러감도 멜란지 굉장히 예뻤고 카라 및 소매 안쪽에 코듀로이 원단으로 이렇게 덧대줬는데 이것 때문에 진행한 거예요. 이게 분해 포인트거든. 요 제품은 남자, 여자 할 것이 모두 클래식한 룩으로 연출했을 때 진짜 이쁠 제품인 것 같네요. 그래서 코디할 때 제가 딱 입었듯 브라운 계열 니트랑 생지 데님, 어두운 컬러 데님만 매칭해주면 스타일리쉬하고 클래식하고 뭔가 우아하고 살짝 토즈 맛이 난달까? 그런데 블루종 춥지 않나요? 요거 엄청 부피감이 크지 않아서 위에 몬스터 파카 같은 거 얹어주시면 겨울 시즌 내내 활용 가능하십니다. Stalkers. 다음 특가는 몬스터 파카. 늙어봐라. 몬스터 파카만 한 게 없다. 하지만 보온성이 좋은 몬스터 파카를 하나 구매를 하려면 아무래도 부피감도 있고 길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특가로 만들어 와야겠다 싶었지. 덕다운 100% 솜털기틀 비율 8:2에 빠방하고 원단감은 매트하면서 크리스피한데 촉촉한 터치감이었습니다. 세 가지 컬러에 무난하기 때문에 동년배 여러분들 혹은 부모님 선물로 한번 추천드릴게요.
이제 뼈가 시리다. 몬스터파카 뭔가 머플인 느낌이 아니라서 싫어요. 하루 종일 몬스터파카를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 실내에선 벗을 거잖아. 몬스터파카를 입으면 좋은 점은 안에를 조금 더 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좀 추워 보일 수 있는 크림진이나 화이트진 요거에 활용하면 얼마나 좋은데. 스토커즈. 마지막 특가템은 코트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두 가지 코트를 준비했는데 깔끔하게 입으면 좋을 싱글 체스터 코트와 요즘 스타일인 발막한 코트. 두 코트 모두 울 90 캐시미어 10으로 탄탄하면서 부드럽고 매끈한 원단감으로 캐시미어가 들어가 준 코트 특가로 들어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싱글 체스터 코트 컬러감 중에서 오트밀 컬러감이 제가 말했죠. 뭔가 화사한 톤의 오트밀 베이지 이런 류는 겨울 시즌 밝지만 따뜻함을 주는 컬러감 굉장히 예뻐서 추천드리고요. 발막한 코트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향의 색감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가지 스타일 코트 모두 유행 탈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싱글 코트는 좀 더 깔끔, 단정하게 코디해서 데이트룩으로 활용하시고요. 발막한 코트, 데이트 이런 게 입어도 돼. 하지만 좀 더 데일리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더 니트 컴퍼니와 함께한 키미 픽 블랙 프라이데이 추천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휘트르에서 가져오기 좋을 아이템들이 조금 무난한 느낌이지만 좋은 퀄리티였기 때문에 할인할 때 구매하셔서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키미 픽 추천은 입어보셔야겠죠? 제가 진짜 기본템으로 너무 좋을 것 같다 한 요 모크넥 제품 다섯 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꿀템들 찾아오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